자, 3번이고요. 3번부터 해보자. 아마 이제 지금 하는 것들이 또 지금 1테스트 하는 거에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죠? 14단원의 연습 문제 3번 해볼게요. 3번. 자, 3번에 이런 얘기 하자. 자, 직선이 두 개가 있어. G1하고 G2가 있어요. G1하고 G2가 있다. G1은 4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네. MT 더하기 3. 그리고 Y는 NT 더하기 2. 그리고 Z는 얘가 ET 더하기 1이다. 아마 이제 4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어도 얘가 어떤 직선인지 구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얘가 G2는 5분의 X 더하기 그리고 2분의 Y 더하기 그리고 Z-4다. 자, 1번. G1과 G2가 평행할 때 M과 N을 구하시오 문제다. M과 N을 구하자. 아, 요 문제 있었죠? 아까 보면 요 문제가 있을 겁니다. 두 개가 평행하대. 평행하다는 건 뭐야? 결국에 두 개의 법석, 두 개의 그 방향 벡터가 서로 뭐하다라는 얘기야, 결국에. 평행하다라는 얘기고, 두 개가 평행하면 건 방향 벡터끼리 무슨 배다? 실수 배가 되겠죠. 자, 그럼 각각의 방향 벡터 구하자. 자, D1 벡터. D1 벡터는 지금 매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요 놈의 이제 방향 벡터는 뭐, 콤마 뭐? 자, M, N, 2라고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D2는 G2의 방향 벡터는 5, 2, 1이 되겠다. 실수배가 서로 뭐한 거다? 같다. 그래서 밑에 거 실수배면 되겠죠? 같다. 맞죠? 그래서 T는 얼마가 되는 거고 곧바로 2가 되겠죠? 같은 거니까. 그럼 M은 얼마가 돼요? 10이 되겠고 N은 4가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네요. 그 다음에 2번. 이건 좀 쉬워요. 2번. 2번은 이런 얘기래요. 그 G1이 X축과 그리고 G2의 각각 수직이래. 아, G1이 X축과 수직이래. X축과 수직이고. 그리고 G1이 그리고 G2랑 수직일 때 M과 N을 구하자. 수직은 뭐야? 수직은 내적한 경이죠? 그러면 우리 X축에 무슨 벡터를 찾아야 돼? 방향 벡터를 찾아야 돼. 원래 X축의 모든 위의점은 뭐야? X축의 모든 위의점은 A, 0, 0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방향 벡터라는 건 말이야. 어차피 실수배한 건 전부 다 모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쉬운 벡터를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거야. 따라서 뭐라고 선택하는 게 좋냐면 길이가 1인 벡터 이렇게 선택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X축의 방향 벡터는 앞으로 1, 0, 0이라고 표현하고요. Y축의 방향 벡터는 0, 1, 0. Z축은 0, 0, 1.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았죠? 이렇게 써도 답은 똑같이 나오지만 이게 쉽다라는 거야. 계산상. 알겠죠? 자, 그러면 얘랑 얘랑 내적이 0인 거죠? 수직인 건 내적이 0이다. 자, 그럼 써보자. 그럼 D1 벡터 M, N, 2. 내적 1, 0, 0. 0인 거고. 또 M, N, 2. 내적 5, 2, 1. 맞죠? 얘가 0이다. 식은 두 개 나오겠죠. M은 얼마고요? 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5M 더하기 2N 더하기 2는 0이죠. 그럼 M이 0이니까 N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 맞죠?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 이렇게 이제 간단히 구할 수가 있는 문제다. 뭐 요건 쉽죠? 요건 뭐 어렵지가 않을 거다. 그 다음에 7번이고요. 아마 7번은 너네 지금 1세트에 있는 문제일 거야. 대칭인점 찾기. 직선에 대하여 대칭인점을 찾아라. 자, 직선이 있고요. A가 있어. 0, 0, 3.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하여 이거의 대칭인점 B를 찾으래. B를 찾으라는 거다. 아까 있었죠, 이 문제는. 어떻게?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인점이라는 건 결국에는 요렇게 내린 수선에 발만 구해주면 얘가 수직 2등분되기 때문에 이 수선의 발이 요놈의 중점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수선의 발만 찾자라는 거죠. 이 수선의 발을 어떻게 찾는다? 일단은 그렇죠. 얘를 매개 변수로 해서 좌표를 잡고 그러면 3t 더하기 1, 2t 마이너스 2, 마t 더하기 2가 되겠다. 그런데 뭐야? h 벡터랑 이 직선이 서로 모인 거야. 수직이죠? 따라서 우리는 AH 벡터와 직선의 방향 벡터가 내적하면 0이다라는 식을 세워야겠네요. 그럼 AH 벡터는 두 개를 뺀 거죠. 두 개를 빼. 그러면
3t 더하기 1, 그리고 2t 마이너스 2. 얘에서 얘를 빼면 마t 마이너스 1 되겠다. 4죠. 얼마? 3, 2. 얼마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이것도 실수하면 안 돼요. 마이너스 1이다. 자, 계산만 합시다. 그러면 9t 더하기 3 더하기 4t 마이너스 4 더하기 t 더하기 1이죠. 얘가 0이더라. 자, 그러면 14t 3 마사 1 0이 되네요. t는 얼마? 0이 나옵니다. t가 0이면 아, 이 좌표는 얼마가 되는 거야? 1, 마이, 2가 되겠네요. 됐죠? 그럼 점 B는 요 놈의 중점이 얘다. 그럼 B는 X좌표는 2가 되겠고 Y좌표는 마이너스 4, Z좌표는 1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수선의 발구하기. 맞죠? 수선의 발구하기 문제다. 너네 세 명은 맨날 이 시간에 오니, 그러면? 뭐야? 너네 세. 저 오늘만. 오늘만이야? 한 달 동안 두 번인 것 같은데, 토요일마다? 지금? 자, 9번은 약간 좀 발표치고, 좀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9번. 9번 문제는 마찬가지 모의고사에 기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거는 모의고사 기출에 나왔던 문제야.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두 점이 있어요. 공간에 두 점. A가 있고요. 0, 마일 1. 그리고 B가 있어. 1, 1, 0. 그 다음에 XY 평면 위에 뭐가 있대요? 원이 있대요. XY 평면 위에 원이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Y 평면을 그리죠. 이게 중요한 게 얘들아. 그 공간좌표를 다 그릴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공간좌표를 그려서 우리가 어떤 평면을 표현하면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글을 읽고 최소한의 그림을 그려주고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러면 이게 XY 평면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원이 있어요. 원이 있더라. 이게 원이 있어.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13인 원이 있습니다. 이런 원이 있다. 그런데 이 원 위에 점이 있대요. A, B, 0. XY 평면 위에 점이니까 Z좌표는 0이죠. 그런데 A는 뭐냐면 음수래. 그런데 이 점을 지나고 Z축에 평행한 직선. 이 점을 지나고 Z축에 평행한 거. 자, Z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 XY 평면에 뭐가 될까요? 수직, 즉 곱선 벡터가 돼, 실제로. 이 Z축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맞니? 그랬을 때 뭐야?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서로 뭐 한대요? 만난대요. 아, 요렇게 그은 거라 이 두 점을 지나는 뭔가 직선이 있겠지. 걔랑 서로 뭐 한다고요? 만난다. 그랬을 때 저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다. 저기 교점을 찾으세요라는 문제야.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런 문제입니다. 결국 이 교점이라는 거는 여기 위에 점이면서 여기 위에 점이야. 근데 우리가 이게 어떻게 풀겠냐라는 거지. 이렇게 풀자. 자, 얘는 일단은 누구 위의 점이다? 직선 위의 점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직선 위의 점. 우리가 이제 직선 위의 점이라고 표현하면 뭘로 표현했어요, 매번? 직선 위의 점이다, 뭐? 니네 계속 뭐 했어? 직선 위의 점이다. 뭘로 표현해? 이제 매개변수로 표현하죠? 아, 그게 가장 기본이야. 어떻게 풀 거냐? 이렇게 풀게, 봐봐.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그리고 이 점은 매개변수로 표현해. 됐어? 그리고 얘를 여기다 수선에 발을 내려. 됐어? 그게 이거겠지. 근데 걔는 또 어디 위에 점? 원의 점이다. 그래서 매개변수 구하자. 이 흐름으로 가면 돼. 어쨌든 알겠어. 자, 가자. 그럼 일단 직선의 방식 구합시다. A. 자, 1마 0, X마 0. 1 더하기 1, Y 더하기 1. 0마 1, Z 마이너스 1. 됐죠? 매개변수 둡시다. 그러면 T, ET. 마이너스 1, 마티 더하기 1이 돼. 됐죠? 여기 1, C라 그럴게요. 이게 C좌표가 돼. 됐어요? 그러면 얘를 뭐에 거꾸로 XY 평면 수선에 발을 내려. 그걸 H라고 하자. 맞죠? 그럼 H는 뭐가 되는 거야? T, ET, 마이너스 1,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그런데 이 점은 어디 위의 점? 원이 했죠? 대. 아, 오케이. 대. 제곱. 더하기 제곱
4t 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얘가 얼마다? 14입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되겠죠. 5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2는 0이 되겠고요. 5일에 2, 6, 6, 2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그럼 t는 얼마랑? 2랑 마이너스 5분의 6이 나옵니다. 맞죠? 이렇게 나오겠다. 자, 2겠니? 마이너스 5분의 6이겠니? 마이너스 5분의 6. 왜? 지금 얘가 A좌표인데 A좌표가 뭐라 그랬어? 음수라 그랬죠. 그래서 t를 마이너스 5분의 6을 선택하자. 일단은 교점은 이 마이너스 5분의 6을 여기다 집어넣어야겠네요. 좀 지저분하지만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따라서 C좌표는 마이너스 5분의 6, 마이너스 5분의 6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5분의 12 마이너스 5분의 17 그리고 얘를 집어넣으면 5분의 6, 5분의 11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답이 좀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좌표를 찾을 수가 있는 거다. 자, 뭘 기억해야 되냐? 항상 그런 거라고. 직선이 있는 점은 항상 직선의 방정식의 매개변수를 표현하자. 이게 가장 기본이야. 그렇죠? 직선의 점은 직선의 방정식의 매개변수를 표현하자. 이게 기본이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이고요. 아까 이 10번이 또 마찬가지 너네 1테스트에서 아까 질문했던 문제입니다. 10번이. 자, 10번. 이런 거다, 10번. 자, 점피는 X축 위로 움직여. X축 위로 움직인다. X축 위. 점 Q는 직선 L 위에 움직인대요. 이렇게 움직인대. 자, 그랬을 때 뭘 구할 거냐면 이 선분 PQ를 길이에, 아, 선분 PQ의 길이에 최소를 구하라. 하나는 X축 위에 있어. 하나는 이 직선 위에 있어. 그랬을 때 두 점 사이 거리에 무슨 값을 구하래? 최소 값을 구하라는 거다. 이게 뭐예요? 이 직선은 알겠지만 X축 위에 있어. 그리고 얘는 이 직선상에 있어. 당연히 일단은 얘의 방향 벡터는 일빵빵이고 얘는 2마일 1이니까 평행에 안 해. 안 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점은 A, 0, 0으로 표현이 돼. 맞죠? 그런데 자, 여기다 0 집어넣을까? 여기도 0 집어넣어봐. 같니 다르니? 달라. 그 얘기는 A, 0, 0은 여기 위에 점이 아니야. 즉 두 개는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즉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아. 서로 뭐해? 꼬인위치에 있다라는 거야. 즉 꼬인위치상에 있는 두 점 사이 거리에 뭘 구하라는 거야? 최소를 구하라는 거다. 이건 어떻게 구한다? 아, 꼬인위치상의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그게 최상거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최상거리는 각각에 뭐 해야 돼? 여기가 수직이고 수직인 이 좌표를 찾아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겠더라. 그러면 P와 Q는 마찬가지 얘는 이 위의 점, 여기 위의 점이죠? 그럼 각각을 매개변수로 표현하자. 그러면 얘는 A, 빵, 빵 써도 되지만 T라고 쓸게. 여기 T, 빵, 빵. 이게 X축 위의 점이 되겠고. 그리고 얘는 똑같은 T라고 쓰면 안 돼요. 그래서 S라고 써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 문자를 S라고 씁니다. S. S라고 써라. 자, 그럼 여기는 ES, 마이너스 S 더하기 1. 그리고 S,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자, 이제 뭐다? 수직이다죠, 수직. 즉, 누구랑? PQ 벡터는 수직이야. 누구랑?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은 X축이라고. 그럼 X축의 방향 벡터는? 1, 빵, 빵. 얘랑 수직이고. 즉, 내적형이죠. 또, PQ 벡터는 또 수직이야. 누구랑? 이 직선하고. 그럼 이 직선의 뭐? 방향 벡터. 2, 마일, 1. 얘랑도 수직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 뭘 구하는 것 같냐면 두 꼬인위치상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과 같다. 이제 뭐랑 뭐만 구하면 돼요? T랑 S만 구하면 되겠죠? 식이 좀 복잡해져. 어쩔 수 없이 써보자. 그럼 이 식은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쓰자. 자, PQ 벡터는 두 개를 뭐 하는 거야? 빼죠. 그러면 2T-S, 그리고 마이너스 S 더하기 그리고 S-E 내적 1빵빵. 자, 뭐가 나오죠? 이것만 나오네. ET-S가 나오네. 얘가 0이고요. 그렇죠? 얘가 0이다. 그 다음 얘는 또 마찬가지. 얘랑 누굴 내적해요? 2 마일 1을 내적하죠. 얘랑 똑같이. 그럼 밑에 쓸게요. 그렇죠? 그러면 자, 얘랑 얘랑 내적하면 4T
마이너스 2S 더하기 S 마이너스 1 더하기 S 마이너스 1 얘가 0이다. 그런데 우리가 얘가 얼마라 그랬어 이미? 0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어차피 얼마예요? 0이 되겠죠? 그러면 S는 뭐가 나오니? ES가 마이너스 3이니까 ES는 3이니까 S는 2분의 3이 되겠다. S는 2분의 3. 자, 그래서 좌표골을 구하면 되겠죠. S가 2분의 3이면 T는 얼마니? T는 4분의 3이 되겠다. 따라서 얘는 4분의 3. 집어넣으면 3.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뭐 구하는 거다? 두 점 사이의 거리. PQ의 크기 구하라는 거다. 그럼 루트의 빼고 제곱 4분의 4분의 얼마야? S가 지가 이상해? 2분의 3 집어넣으면 여기 틀렸어? 아 여기가 어 그러네. 자 여기가 뭐다? ES 마이너스 뭐죠? T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가 뭐야? ES 마 T가 얼마야? 0이고 여기는 4S 마이너스 T인데 어차피 여기가 어차피 얼마니까 0이니까 똑같아요. S는 2분의 3이 맞아요. T만 다르겠네요. T는 얼마야? S가 2분의 3이야. T는 얼마야? 딱 3이 나오겠네. 그러면 여기도 뭐만 달라? 얘만 구하면 되겠네. 맞죠? 얘만 구하면 되겠다. 됐어 됐어. 자 계산은 더 쉬워졌네요. 그럼 뭐 하면 돼? 두 개를 빼면 어차피 얼마고요? 0이고 얘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그래서 2분의 1 그래서 2분의 루트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이 다행히 딱딱 맞아떨어져서 다행이다. 맞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너네 좀 이따 1테스트에도 있죠? 두 코인 지상의 거리 구하라. 풀었어? 어 그래? 어? 나 오늘 온지도 몰랐어. 아니 안 온지도 몰랐어. 전화도 안 했다니까 아침에. 너한테도 안 했지만. 아 그래? 다행이다. 섭섭해 안 해서. 전화 안 했는데. 한 끝날 때쯤 알았어. 세준이가 알았구나. 그때 전화했더니 받더라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몇 번? 12번이다. 얘들아 12번을 일단 좀 직접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12번은 한번 좀 직접 그림 그려봐. 12번에 요 그림을 일단 그리셔야 돼요. 자 봐봐. 어떤 평면? 두 평면 있어. 하나는 두 평면인데 하나는 얼마라고요? X는 얼마? 3 Z는 얼마? 1 이놈의 교선을 보라 그래. A라 그러잖아 하는 거야. 근데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 그럼 보자.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일단은 공간이 있죠? 공간이 있고 X는 3이라는 거는 하나, 둘, 셋 맞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X는 3이죠. 아, 이해 돼요? 평면 두 개 말하는 거예요? 어, X는 3, Z는 1 이게 X는 3 평면이죠. 전부 다 얼마인 거야? 3이 이게 더 있죠 원래는 더 끝까지 더 있는 거지 이쪽에 더 있는 거죠. 이해되겠니? 어떤 그림인지? 예. 또 Z는 얼마? Z는 1 Z는 1의 평면을 그리죠. Z는 1 착 이렇게 착 그럼 만나는 뭐가 생겨? 교선이 생겨. 착 이 교선의 이름은 뭐겠어? 이 교선은 이 교선은 X는 얼마야? 3 Z는 1 이게 교선이야 이번에. X는 3 Z는 1 그러면 딱 만나는 선이 생기죠. 그 선은 당연히 X는 3 Z는 1이다. 아 두 평면이 만나면 요게 점 찍은 게 교선이 돼. 알겠죠? 그런데 뭐래 이 교선 위에 전 뭐가 있대요?
전 뭐가 있대? 피가 있대. 그래서 어디까지 거리에 세소를 구하래요? 어디까지? 5피죠. 원점부터 길이에 채소를 구하라. 아, 이거 길이에 얘들아 채소를 찾으러 한다. 요거. 그럼 여기 좌표는 3,a,1이죠? 3,a,1이야. 그랬을 때 원점까지 거리 채소 찾으래. 언제 채소겠어요? 0. 그렇죠. a가 얼마일 때? 0일 때가 채소겠죠, 당연히? 보이니? 그래서, 아, 여기일 때가 실제로 거리가 채소가 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5피 길이 얼마다? 루트 10이 되겠더라. 그래서 지금 일단은 너네가 이제 그림을 좀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본 거다.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5번으로 넘어가고요. 15번 봅시다. 일단은 15번은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거라고. 너네가 이 직선과 평면의 방정식 문제를 풀 때 평면이 나왔을 때 당황을 해, 학생들이. 왜 당황을 하냐면, 자, 봐봐. 일단은 점이 나와 있어. 3, 1, 2. 그리고 1, 마, 3, 마, 1. 그리고 평면, 파이라 그럴게. 얘가 x, 마이너스 y, 더하기 z는 0, 이렇게 있대. 그리고 이 점 p, 아. 여기 위에 점 p에 대하여, 아. 벡터들의 합의 크기의 최소를 구한다. 최소. 이거를 풀래.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이거야. 뭐냐면 일단은 이렇게 점과 평면이 나왔을 때 얘를 정확하게 공간 좌표상에 그려서 이해하고 풀지 아니면 얘를 간략하게 그려서 풀지 이걸 구별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29번급의 기백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정확하게 그려야지만 이해가 돼. 29번급은. 근데 그 나머지 급에 대한 문제들은 바로 간략하게 그려서 푸는 게 기본이야.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어려운 것들은 내가 이거 위치관계가 파악이 안 되니까 정확하게 그려야 돼. 그런데 그 정도 급이 아니면 내가 그냥 위치관계가 바로 파악이 돼서 이렇게 풀면 되겠다. 간략하게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요 문제는 어떤 느낌이니? 봤더니 두 점이 있고 평면의 점에 대해서 이거의 최소를 구하래. 지금 혹시 그림이 이해가 되니? 이게 어떻게 그리면 될지 그냥? 뭐가 있는 거야? 평면이 있죠? 이 평면을 공간상에 정확히 그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거야. 일단은 거꾸로 얘기해. 정확하게 그릴 줄 아니? 아니야. 아, 그걸 좀 알려줄게 그러면. 모르잖아. 자, 이렇게 그리는 거야.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예를 들어 있어. 우리 진짜로 고등학교 2학년쯤 애들 중에서, 너네 고3이라고 할게. 고2 애들 중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못 그린 애들이 있어, 진짜로. 직선을 그냥 못 그려. 자, 당황스러운 못 그린 애들 많아.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걔네한테 이렇게 가르쳐. 야, X절편하고 Y절편 찾아서 이어. 이렇게 가르쳐. 원래 그렇게 그리잖아요. 아, 점 하나 찍고 기울기 아니까 그리잖아, 그렇게 보통. 맞잖아? 그런데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아직은 초보지? 그거 못 찾자고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 Z축과 만나는 점을 찍어서 이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게 가장 일단 기본이니까 그걸 좀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니네가 아직 아예 모른다라는 가정하에 그런 거야, 지금은. 자, 그러면 근데 얘는 봤더니 어디를 지나? 어? 어디를 지나? 여기를 지나네? 맞죠? 맞죠? 빵빵빵을 지나죠? 어, 여기를 지나. 그러면 이 점을 지나. 평면 어떻게 그려야 돼? 무슨 벡터를 찾아야 돼? 평면에 무슨 벡터? 법선 벡터를 찾아야 돼. 법선 벡터를 이제 찾아야 돼. 자, 법선 벡터 한번 해보자. 얼마야? 1, 얼마? 마이너스 1, 얼마? 1이야. 어, 여기 있어. 그러면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요게 뭐가 되는? 뭐가 되는 거야? 수직이 돼. 그러한 평면을 그려야 돼. 콰, 생각이 드니 안 드니? 착 해서 자, 억지로 착 이렇게 착 됐지? 이렇게 이렇게 응? 자, 억지죠? 억지.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이제 평면상에 이러한 그림을 정확하게 푸는 거는 정말 그 29번급 아니면은 안 나온다고 잘. 어? 이렇게 풀진 않아요, 보통. 자, 이 문제는 결국 중요한 게 뭐야? 그냥
점 몇 개 나와 있고? 두 개와 평면 나왔지? 오케이? 그럼 뭐야? 그냥 평면이라는 거와 점 두 개 위치 관계로만 그림을 그냥 그려주자라는 거야. 그래서 평면을 이렇게 그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그리자 그냥?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정면이 있어요. 두 점은 어디에 있는지는 따져줘야 돼. 그 두 점을 짜기 위해서 이 점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랬더니 이 점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부호를 생각하자.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플러스고 이 점을 집어넣어 봐. 플러스야. 즉 같은 위치에 있는 거야. 즉 같은 쪽에 있지. 그러면 A와 B가 같은 쪽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높낮이는 굳이 상관이 없는 거다. 맞아? 같은 쪽에 있는 게 중요해. 그랬을 때 자 평면 위의 점 P에 대하여 됐죠? 요거에 합벡터의 무슨 값 구하래? 제곱값을 구하라는 거다. 자, 이건 또 많이 해봤던 거죠. 우리 합벡터의 최소를 구할 건데 합벡터라는 건 원래가 평행 사변형의 길이야. 대각선의 길이. 하지만 그렇게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한다. 어떻게 구한다? 이놈의 무슨 벡터를 이용해서? 무슨 벡터? 중점 벡터를 이용해서. 2를 나누고 2를 곱해서 AB의 중점을 잡고 맞죠? AB의 중점을 잡고 따라서 얘는 E, P, M벡터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되겠고 그러면 이 거리의 무슨 값을 구해야 돼? 최소. 이 거리의 최소는 이 점을 이 평면에다가 수선에 발을 내린 이 거리가 되겠네요. 이걸 AC라고 할까? 따라서 아 얘의 최소는 이거네요. HM이 되겠네요. 맞죠? 야, 그럼 얘는 뭐니? MH 거리는 이 점과 평면 사이에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점과 평면 사이에 거리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 점과 평면 사이 거리 공식으로 MH 길이를 구하면 되겠다라. 따라서 M의 좌표만 구해주면 되겠다. M의 좌표. M은 두 개의 무슨 점? 중점. 2, 마이너스 1, 0이 되겠네요. 그럼 이 점과 이 평면 사이 거리 공식을 써라. 자, 지난 시간에 했죠? 거리 공식. 자, 루트 1 더하기 1 더하기 1의 절대값에 2 더하기 1이 되겠다. 자, 그래서 루트 3분의 6이 되겠고 2 루트 3이 되겠다라.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죠. 기억나죠? 점과 평면 사이 거리. 우리가 이제 직선처럼 생각해서 구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다. 자, 그 다음, 그것도 일단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알았죠? 16번. 자, 일단 이런 16번 문제도 아직은 너는 이게 초보니까 그런 거라고. 자, 평면이 있어요. 여기가 x 더하기 2y. 그리고 더하기 2z는 구 위에 뭐가 있어요? 5, 말, 3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인, 1이 있는 거야. 이거를, 얘들아, 이 평면을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얘도 결국에는 평면을 그리고 여기 위에 원이 있는 거야. 맞죠? 중심이 5, 1, 마이너스 3일 원이 있는 거지. 반지름, 마이너스 1, 4. 반지름이 2인 원이고. 맞죠? 그런데 이 점 P는 여기 위로 움직여. 원위로 움직여. 그런데 어디 길이의 최소를 구하래요? OP 길이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결국에 5죠. 5. 5가 어디 있냐는 거. 5는 뭐야? 여기다 집어넣어봐. 성립하니 안 하니? 안 해. 그냥 뭐야? 밖에 점이라는 거다. 맞죠? 그럼 우리가 요 문제 이제 푼 거 있죠? 그냥 밖에 점이야. 뭔가. 자, 이렇게. 그래서 이거 거리에 무슨 값 구하래? 최소값 구하라. 기억나니? 어떻게 풀었는지? 그때는 이 평면이 뭐였니? 그때는 x의 평면이었어. 그래서 쉽게 구할 수가 있었죠. 맞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하죠? 이 점을 평면에다가 수선에 발을 내리고 맞죠? 그 다음에 이 점부터 이 원까지 거리의 최소를 찾아. 그거는 이 A와 H를 있는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거에서 나머지는 피타를 써서 구해주자. 이거였죠. 기억나죠? 요 문제. 공간 우리가 좌표에서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럼 이 좌표만 찾으면 되겠네. 이 좌표. 맞지? 이 좌표.
이 좌표는 어떻게 찾니? 이 좌표는, 아! 이 좌표는 이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구나. 우리 지난 시간에 찾았던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좌표 찾기다. 이거 어떻게 찾아요? 이 점을 지나는, 그럼 평면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매개변수로에서 잡고 그게 평면 위에 점이다를 이용해서 좌표를 찾았죠. 그러면 이 직선 어떻게 찾니? 점은 나와 있죠. 무슨 벡터만 찾으면 돼? 직선에. 직선에는 방향 벡터. 근데 직선의 방향 벡터는 평면에 누가 되는 거야? 평면에. 법선 벡터가 곧바로 직선의 방향 벡터가 되겠다. 따라서 이 방향 벡터가 1, 2, 2가 되겠지. 따라서 직선은 1분의 x, 2분의 y, 2분의 z가 되겠네요. 따라서 얘를 t라고 하면, 아, 이 좌표는 h, h 좌표는 t, 2t, 2t가 되겠고, 어디에 있죠? 벽면에 있죠. 따라서 t 더하기 4t 더하기 4t가 9가 되겠네. 그래서 t는 1이 나옵니다. 맞죠? 따라서 h 좌표는 1, 2, 2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 거리를 구하죠. 이 거리. 이 거리를 구하자. 그렇지, 이 거리. 이 거리는 뭐다? 루트에. 자, 빼고 제곱. 자, 16 더하기 9 더하기 1이 돼. 루트 16이 돼요. 그러면 얘는 원에 뭘 빼야 돼? 반지름 빼야죠? 그래서 루트 16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럼 이거 구해야겠네. 이건 어떻게 구하면 돼? 얘와 얘 사이에 뭐 구하면 돼? 거리 구해야 되고, 얘랑 평면 사이 거리 구해야 되고, 수점사 거리 구하자 그랬으니까 얼마가 돼? 3이 되겠다라. 맞죠? 수점사 거리. 자, 그러면 여기에 뭐 구하라는 거야? 제곱 구하라는 거죠? 따라서 5피 길이 제곱 구하라. 피타 쓰면 되겠죠? 9 더하기 26 마이너스 4루트 26 더하기 4가 되겠다. 맞죠? 그래서 나머지는 계산이다. 이렇게 구해주는 문제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간좌표에서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이 위치관계로만 구해주자는 거야. 다음 코드 일단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맞죠? 자, 이번에는 이런 거죠. 자, 이 평면 위에 세 점 ABC와 이 평면에 점 D가 있는데 이 ABCD로 정사면체를 만들었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사면체 함모서리의 길이를 구하자.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정사면체 하나 그렸죠? 정사면체 하나 그리고 나를 그렸어. 이렇게 여기 ABC가 있고, 맞죠? ABC가 있고 여기에 평면이 있는 거죠. 여기에 평면이 있는 거다. 평면이 있죠. 요게 요거죠? 요게 요거고, 맞죠? 그리고 여기 D를 지나는 평면이 있는 거죠. 어떤 또 평면이 있는 거죠. 됐죠? 그랬더니 여기 무게중심, 무게중심 뭐야? 여기서 뭘 내려? 수선에 발을 내린 게 무게중심이라고 그랬죠? 요 놈의 좌표가 나왔어. 얼마? 1, 2, 3 됐다라는 거죠. 야, 그러면 결국에 이거는 얘들아 뭘 구하라는 거냐면 이만큼 구하라는 거야. 높이. 왜? 우리는 정사면체 높이를 알면 한 모서리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 왜? 한 모서리를 알면 우리는 높이를 구할 수가 있거든. 3분의 루트 6 A 그게 높이였죠. 따라서 이거 구하자. 즉 D좌표 구하게. D좌표. D좌표는 어떻게 구하냐? 이런 거죠. 점 G를 지나면서 이 평면에 수직인 직선이 이 평면과 만나는 점인 거야. 따라서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야?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이 평면에 뭐가 되는 거야? 평면에 뭐? 법선 벡터가 되겠지. 그게 직선의 방향 벡터다. 즉 2 마이 1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2분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분의 y 마이너스 1 그리고 얼마? 1분의 z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얘를 매개변수로 잡으면 d 좌표는 2t 더하기 마t 더하기 t 더하기 3이 되겠다. 근데 걔가 어디에 있죠? 벽면에 있죠. 얘가 평면의 점이다. 그래서 2t 더하기 1 마t 더하기 1 t 더하기 3 얘가 3이더라. 자,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얼마야? 2t 더하기 2가 0이네요.
t는 마이너스 1. 따라서 이놈의 좌표는 t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콤마 2콤마 2가 되겠다는 거지. 그러면 얘가 높이가 되는 거죠. 높이 루트 빼고 제곱 4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겠다. 루트 6이구나. 근데 우리는 무슨 공식을 안다? h는 뭐? 3분의 루트 6 뭐? a. 그런데 이 h가 얼마라고요? 루트 6이더라.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한 변의 길이를 얼마라고? 3이라고 구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다는 거죠. 자, 다음 것도 그림 그려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이 문제는 너네가 이제 왜 못 푸냐면, 이번에는 아마도 이거를 그리고 싶었을 거야, 무지하게. 그러지 않았니? 맞죠? 이거를 너무 그리고 싶었어.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뭔지 뭐 따지려고 하는데, 저렇게 저렇게가 되는 게 상상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 너네가 이거를 간단히 하려면 이게 상상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지 간단하게 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상상이 안 되니까 너네 못 푼다고. 이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나중에는 아마 니네가 곧바로 간략하게 그려서 풀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제 지금 그런 실력이 안 되니까 뭐 할 거냐면, 내가 요거를 평면에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 요거 평면 그리는 방법, 요것도. 알겠죠? 평면 그려보자. 이 평면은 다음과 같이 그리면 돼요. 보자. 자, 맞죠? 공간 좌표가 있어. 공간 좌표가 있다고. 자, 얘는 이렇게 그리면 돼. 얘를 넘기세요. Z를 넘겨. Z를 넘겨. 그럼 뭐가 되니? Z를 넘기면. 루트 3. Y는 뭐야? Z가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X, Y처럼 생각하세요. X, Y. 그냥 뭐야? 직선이죠. 기울기가 얼마인? 기울기가 얼마인? 루트 3이 몇 도인? 60도인 직선이야. 어느 상에? Y, Z평면 상에. 맞죠?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얘네 원래는 여기랑 얘가 이루는 각도가 60도인 그림을 그릴 건데, 오케이? 그러면 지금 니네가 아마 보기상 좀 어려워서 이렇게 그릴게요. 요게 지금 60도인 거야. 여기 60도인 거야. 알았죠? 60도야? 알았죠? 안 보여도 믿어? 일단 60도야. 그래서 요거 이제 평면을 그려. 요거는 직선만 그린 거죠. 요걸 어떻게 쭉 하는 뭘 그려야 돼? 평면을 그려야 돼. 그러니까 뭐 그림 배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맞추면 돼. 어떤 그림인지 알겠니? 아, 요게 요렇게 지금 XY 평면하고 60도가 딱 이루어진 그림인 거야. 잘 그리고 있니? 자, 그러면 지금 원래는 여기 위에 뭐가 있어? 사각형 ABCD가 있었어. 맞죠? 그런데 뭐 했어? XY 평면에다 뭘 했대? 뭐 했어? 정상했더니 그 좌표가 얼마? 2분의 1콤마 0콤마 0이야. 얘가 중요하죠. 2분의 1콤마 0콤마 0이야. A가 있어. A 다시 2분의 1콤마 0콤마 0이 있어. 또 B가 있어. B 다시가 있지. 마이너스 2분의 1콤마 0콤마 0이야.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얘들아, 이 좌표를 주목하는 거야. 이 좌표. 이 좌표는 여기 위에 대입해봐. 여기 위에 대입해봐. 성립해. 무슨 얘기냐면, 여기 0,0만 집어넣으면 성립하죠. 얘도 성립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A'의 B'는 실제로 여기 위에 평면, 이 평면 위에 점이기도 하다는 거야.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점은 여기 평면 위에 점이기도 하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C와 C'랑 D'를 그려보자. C'는 여기 있죠? C'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C'가 여기 있지. C'가 여기 있어. C'. 마이너스 분의 1, 0. 그 여기 뭐가 있어? D'가 있죠? D'가 있어. D'가 있다. 2분의 1콤마 1콤마 0인 거야. 즉 이러한 뭐가 있어? 사각형이 있는 거지. 이런 사각형이 있는 거야. 맞아요? 이러한 사각형이 있다. 알겠죠? 그런데 얘는 뭐 한 거다? 이 평면 위에서 정상한 건데, 방금 얘기했죠? A'랑 B'는 실제로 그냥 누구야? A랑 B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C랑 D는 어디 있니? 아, 여기에서. 여기 있겠죠. D가 여기 있고. C는 여기 있는 거죠. C는 여기 있는 거야. C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수선의 발 내린 거죠. 수선의 발.
맞아? 그리고 요걸 이은 요렇게 저러한 원래 직사각형이 있던 거죠.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더라. 다들 미술 시간이 아닌데? 이게 미술 시간이 아닌데 맞지? 자, 그래서 뭐 하라는 거야? 요놈들의 길이 구하라는 거죠? 우리 목표는. 근데 이만큼의 길이면 얼마니? 요만큼은 1이고 이 정도 여기도 얼마겠어? 1이죠. 그 요거의 길이만 구하면 돼. 근데 우리가 요거 길이 얼마야? 1이죠. 그 요거 길이가 얼마인지만 구하면 돼. 근데 이거는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야. 만약에 내가 이것을 그냥 그림을 이해했으면 여기 각도를 우리 아까 알고 있죠? 여기 60도야. 여기 얼마야? 2가 되겠지. 60도니까. 그런데 여기 각도가 지금은 이런 그림의 특수한 상황이니까 60도를 알아. 즉 이 면과 XY 평면의 이면각을 원래 구해주는 문제야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자 두 평면의 이면각은 어떻게 구하냐는 거죠. 지금은 뭐가 나와 있니? 각각의 평면에 방정식이 실제로 있는 거야. 그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 두 평면에 각각의 식이 나와 있으며 두 평면 이루는 거고 무슨 벡터끼리 이루는 가? 법선 벡터끼리 이루는 각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저 평면의 법선 벡터 얼마야? 빵 루트 3 마이너스 1이고 맞죠? 그리고 XY 평면의 법선 벡터는 XY 평면의 법선 벡터는 무슨 축이야? Z축이 돼. 따라서 걔를 빵, 빵, 1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알았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루트 2, 1 절대값 얘가 구하는 거야? 마이너스 1 아니죠. 여기가 4죠. 루트 4. 그래서 2분의 1이 되겠다. 코사인 값이 2분의 1. 그래서 이 각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각이 나온다. 알았죠? 지금은 선생님 이 그림의 특수성 때문에 60도를 찾았지만 다른 문제는 이 평면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을 때는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답은 6이 나오나요? 6이 나옵니다. 자, 24번이고요. 24번 해보자. 자, 좌표평면, 좌표공간에 지금 평면이 있어요. x 더하기, y 더하기, ez는 54가 있어. 근데 일단 이 평면하고 x축, y축, z축과 만난 점을 뭐라 그래? abc라 그러자. 이 평면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구나. X축과 만난 점 얼마예요? 54죠. Y축과 만난 점 얼마야? 27. Z축과 만난 점도 27. 즉, 이 세 점을 연결하면 이러한 삼각형의 평면이 나오는데 이거에 연장된 게 이놈의 평면이 되는 거야, 실제로. 알겠죠? 이거 연장된 평면이다. 그런데 이 삼각형 ABC 내부에 전 뭐가 있대요? B가 있대요. 여기 내부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XY 평면, YZ 평면, XZ 평면의 수선에 발을 내려 그거를 QRS라 그러자. 그랬을 때 QR 길이와 QS 길이가 서로 같대. 그랬을 때 사면체 PQRS PQRS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다. 저놈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자. 자, 뭔가 부피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 근데 누구에서 이 부피가 결정되는 거야? 이 부피는 뭐에서 결정돼? P의 좌표에서 결정돼. 그럼 P를 뭐라 잡을까요? 뭐로 잡아, 좌표? 좌표 3개 잡으면 되죠? 뭘로 잡을래? T. T, 그 다음. 자, 그냥 XYZ라 잡자. 알았죠? 됐죠? 근데 이 XYZ는 어디 위점이야? XYZ는 어디 위점? 어디 위점? 평면 위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XYZ 가지고 뭐 해야 돼? 부피에 식을 세워야겠죠? 부피에 식을 세우자. 자, 삼각구리죠? 그럼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구하자. 요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여기 각도가 전부 다 뭐야? 90도죠. 그러니까 요놈의 길이네. 누구 좌표? Y. 요놈은 X. 요놈이 Z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 요놈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x, y 곱하기 z가 되겠네. 윗 넓이, 높이 3분의 1 되겠다. 자, 몇 개 문자로 바꿔야 돼? 한 개로 바꾸어야 목표죠. 식 하나가 더 필요해. 자, 요 놈의 길이와 요 놈의 길이가 뭐가 돼? 같대. 근데 공통 높이죠. 그러면 y랑 x가 같다. 그래서 y랑 x가 같은 거죠. 얘도 x다. y자리에 x를 집어넣고 y자리에 x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뭐야? 6분의 1에 x제곱 z고 z 대신에 또 x에 관한 식 집어넣으면 되겠죠? 어, 집어넣어라. 그럼 6분의 1에 x제곱에 54 마이너스 3x를 얼마로 나눠야 돼? 2로 나누는 거죠. 그럼 얘는 12분의 1에 54x제곱 마이너스 3x 3제곱 되겠네요. 3도 묶이네 실제로? 그러면 4분의 1에 31은 3, 38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몇 차 방정식의 최대값 구하라 문제야? 3차. 뭐야? 미분하죠? 따라서 36x 마이너스 3x제곱 무슨 볼록이니? 위로 볼록. 근은 얼마나 얼마야? 0하고 12죠? 극대는 어디야? 12죠? 어, 극대는 12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식에다 얼마 집어넣으라는 거야? 12를 집어넣어라. 하세요. 계속. 그렇죠? 그래서 12를 집어넣는 게 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더라.